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빠르게 찾고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받고 길을 헤매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상을 살고 계신가요? 당연한 걸 새삼스럽게 묻는다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당연한 건 그 어디에도 없죠.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레시피. 이 모든 게 바로 알고리즘 덕분이에요.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IT 지식. 샤피디와 함께 알고리즘을 알아볼까요? 알고리즘,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라면 끓이는 과정과 비슷하거든요. 물을 끓이고 면과 스프를 넣고 기다리면 맛있는 라면 완성. 이렇듯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랍니다. 이걸 컴퓨터에 적용하면 네이버 검색으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고 유튜브 추천으로 취향에 맞는 영상을 즐기고 내비게이션으로 낯선 길도 문제없이 갈 수 있게 되죠. 알고리즘은 몇 가지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입력과 출력. 외부에서 입력을 받아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출력을 만들어내야 해요. 수행 과정이 모호하면 안 되고 누구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죠. 종료 가능성. 무한히 반복되면 안 되고 언젠가는 끝나야 합니다. 효율성. 빠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재사용성. 다른 문제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확장성.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이 좀 빡센 것 같은 기분. 쿨러. 이쯤 되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자체의 유래도 궁금해지 않나요? 이 단어는 9세기 페르시아 수학자 알카리즈미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어요. 그 연구가 유럽에 전해지면서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죠. 알고리즘은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해왔고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알고리즘 세 가지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정렬 알고리즘. 유튜브 인기 영상 순위나 쇼핑몰 베스트셀러 목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하셨죠? 바로 정렬 알고리즘 덕분이에요. 버블 정렬, 퀵 정렬처럼 재치 있는 이름의 알고리즘들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정리해준답니다. 두 번째, 검색 알고리즘. 검색어를 입력하면 순식간에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경험. 이건 검색 알고리즘 덕분이에요. 특히 이진 탐색 같은 알고리즘은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필요한 것을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준 똑똑한 해결사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AI 추천 알고리즘. 넷플릭스, 쿠팡, 유튜브에서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받는 경험. 해보셨죠? 이건 머신러닝 기반의 추천 시스템이라는 알고리즘 덕분이에요. 사실 이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알고리즘이 존재해요. 최단 경로, 알고리즘. 내비게이션이 가장 빠른 길을 찾아준 원리입니다. 보안, 알고리즘. 인터넷 뱅킹이나 SNS 로그인 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결국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인 순서이며 컴퓨터는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맛집에 숨은 비법처럼 알고리즘도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죠. 며느리도 모르게 숨기는 이유가 괜한 게 아니었어요. 알고 싶다. 전 라면 레시피만 알고 있으니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어요. 영상이 즐거웠고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소통해요. 앞으로도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가벼운 IT 지식을 공유해드릴게요.